안녕하세요. 테크허비스 김우현입니다. 16강 도면 출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출력하려면 일단 프린터 출력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파일 메뉴에 프린트 메뉴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프린트 메뉴가 나오고요. 컨피그레이션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파일 메뉴에 프린트 프리뷰.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제 프린트 출력할 때 사용하는 그 프린트 프리뷰 화면인데요. 지금 현재 출력은 모든 레이어의 데이터를 한 장에 겹쳐서 컴포지트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 상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셋업 프린트가 있고 페이지 셋업이 있고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페이지 셋업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셋업은 용지의 사이즈라든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컬러, 모노크롬, 그레이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정이 모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흑백으로 완전하게 출력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요. 셋업 프린터. 프린터 종류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컨피그레이션. 네, 이 창이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주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멀티레이어 컴포지트 프린트라고 항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네, 인서트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서트 프린트 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말 그대로 레이어 하나 두 개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프린트 아웃은 레이어를 결합한 그룹을 말합니다. 실제로 뒤에 보이는 이 종이 한 장이 하나의 프린트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멀티레이어 컴포지트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프린트 아웃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프린트 아웃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프린트 아웃이 하나, new라고 하나 만들어졌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인서트 레이어로 레이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이 나오죠? 탑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탑 레이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페이지가 두 장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원래 있었던 컴포지트와 탑 레이어라는 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탑 레이어만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인서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보드 외곽선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보드 외곽선이 킵 아웃 레이어. 네, 오케이. 탑 레이어, 킵 아웃 레이어.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도 한번 추가를 해보죠. 탑 오버레이. 네, 탑 레이어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탑 레이어의 그 오브젝트 객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는 그 부품이 아닌 일반적인 객체의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고요. 컴포넌트 프리미티브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의 리스트입니다. 아더는 기타들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풀이 있고 디폴트 드래프트가 있고 하이드가 있습니다. 하이드로 하시면 출력되지 않고요. 풀로 하면 채워져서 출력이 되고요. 드래프트로 하면 외곽선, 윤곽선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 프리미티브에서 저는 올 하이드로 놓고 필요한 거 패드만 풀로 놨습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도 하이드로 놓고 패드만 풀로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네,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거랑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탑 레이어 더블 클릭 여기에서 지금 아더가 있는데 네, 이것도 하이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원하는 형태로 나왔네요. 자, 보시면 지금 실크 스크린이 출력이 되어 있고 탑에서 바라본 부품의 패드까지 그리고 보드 외곽선까지 출력이 됐죠. 일종의 어셈블리 도면 같아요. 그렇죠? 네, 버튼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자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세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Create Final. 자동적으로 모든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미리 세트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Create Final이고요. 아까 저희가 출력했던 형태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Create Composite. 처음에 보셨던 Composite 형태로 세팅을 만들어 주는 거죠. Create Power Plan Set. 파워플랜에서만 바라본 모습만 출력해 줍니다. 속성이 파워플랜인 것만 나오는 게 되겠죠. Create Mask Set. 마스크 레이어에 필요한 것들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Assembly Drawing. 보드를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 참조번호라든지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Assembly Drawing입니다. 뒷면, 앞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죠. 네, 그 다음에 Composite Drill Guide.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 출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프린트 출력 기능은 이곳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예, 바로 이전 작업에서 보셨던 아웃풋 잡에서도 쓰입니다. 아웃풋 잡에서 이전 과정에서 제가 그 거머 출력만 진행을 했었는데, PDF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프린트 기능을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트 아웃풋 클릭하시고 PCB 프린트 PCB1. 네, 그러면 요 PCB 프린트가 하나 추가가 되죠. PDF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때도 요 PCB 프린트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할수 있는데, 아까 프린트에서 보셨던 그 메뉴 그대로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고급화된 기능인 드랍트스맨을 이용해서 프린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의 New를 눌러보시면 드랍트스맨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드랍트스맨이 실행이 됩니다. 네, 드랍트스맨에서 활용할 드로잉의 스타일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냥 디폴트로 놓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용될 PCB 파일을 무엇으로 쓰겠느냐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레이로 하시는 경우에는 어레이 되어 있는 PCB를 쓰게 되는 거고요. 단품인 경우에는 PCB1을 쓰시면 되겠죠. 보통 이런 도면에서는 단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품 PCB 파일을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드랍트스맨이 실행이 됐고요. 빈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의 다큐멘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보드 어셈블리 뷰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 보드 어셈블리 뷰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클릭하시고 이 위치에 프린트가 이러한 도면 형태의 뷰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면을 더블 클릭해 보면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속성은 현재 스케일도 있고요. 스케일을 1대 2, 2대 1 줄일 수도 있고 또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레이어 속성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탑에서 보시는 모습 또는 뒤에서 보는 모습, 버튼. 로테이션 각도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패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부품도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드에 대한 탑 사이드 뷰를 클릭을 했고요. 요거에 대한 디멘전도 여기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리니어 디멘전, 앵글러. 예,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죠. 클릭,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디멘전을 표시하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도면은, 아까 place 명령에서 board assembly view라고 했었죠. 예, 이것은 assembly, 조립에 필요한 그 도면입니다. 예, 조립 도면이기 때문에 assembly view가 되겠죠. 패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board fabrication vie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패브리케이션 패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같은 것들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배 스케일로 변경을 했죠. 네, 이렇게 해서 패브리케이션 뷰를 플레이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리케이션 뷰를 이렇게 봤는데, 패브리케이션 뷰에는 각종 레이어 정보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특정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확대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특정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 에디셔널 뷰, 보드 디테일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 클릭, 영역 선택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해당 부분을 확대한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영역은 제가 지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팝업 메뉴를 누르시고요. Add Sheet 명령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페이지가 하나 더 생성이 되죠. 드래그로, 드래그는 안 되네요. Ctrl X. 그리고 여기다가 Ctrl V.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로 페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Additional View에서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Place 메뉴에 보시면 Additional View에 섹션 뷰라는 게 있습니다. 섹션 뷰 클릭. 보드에 어떤 섹션을 잘라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섹션.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 바라볼지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바라본 모습을 클릭해서 배치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려진 것을 오른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단면도를 표시를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3D 기반을 하기 때문에 3D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단면, 섹션은 좀더 많은 양의 정보가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섹션도 가로, 세로로 바꿔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CB 레이어 쪽인데요. 레이어 쪽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것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정보도 여기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플레이스 메뉴에 드릴 테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드릴 테이블. 드릴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드릴 테이블도 역시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에 표시되는 컬럼의 개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심볼, 그 다음에 개수, 카운트, 홀 사이즈, 도금 유무,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홀 토러너스, 홀에 대한 오차 값이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Add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홀의 모양이라든지 패드냐 비아의 구분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패드 비아에 대한 구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Place, 빌오브 매트리아, 부품에 대한 정보죠. 빌오브 매트리아. 요거는 아마 저 위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셈블리 도면에 빌오브 매트리얼을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빌오브 매트리얼도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표시된 컬럼의 정보가 좀 적어요. 라인 넘버하고 디자이네이터, 커멘트, 개수 뭐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더 추가하고 싶은 정보를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네, 뭐쭉 보시면 풋프린트도 추가하고 싶다. 체크. 그리고 뭐 부품의 높이값,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아까 보셨던 정보에 풋프린트가 같이 포함돼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크기를 줄이고 싶으시면 아마 크기 조정은 안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표기 때문에 크기는 반드시 폰트하고 연결돼서 폰트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12니까 10 정도. 그럼 표가 자동으로 줄어들죠. 네, 그래서 폰트의 크기와 표는 서로 연동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어 스택 레전드입니다. 보드 단면도가 되겠죠. 보드를 실제 적층하는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표시 정보가 됩니다. 이것도 좀 너무 큰데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디스플레이 모드에 위스 부분이 관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폰트 사이즈도 좀 관여가 됩니다. 위스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35mm인데 한10 정도로 줄여보죠. 10. 디폴트 값으로 조정이 안 되네요. 아, 리얼 위스 하이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얼라인 테이블 로우로 디폴트 좀 줄어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좀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드라프트스맨의 도면 완성이 끝났으면, 도면 구성이 끝났으면 이 상태로 바로 프린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Export to PDF
명령을 눌러서 실제로 만들어졌던 이 드랍스맨의 모양을 PDF 파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